카페앤빙수. 아 되게 아늑하다. 그럼 여기는 뷰티룸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헤어 같은 거 해주시고 여기는 네일과 패디. 여기는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일식당이에요. 어 저기가 저희 카페인데요? 아이고. 요리의 코벤트 가든 점으로 또 왔습니다. 아 여기 피카델리에 있는 요리가 1호점이에요? 저 어딜 가도 이렇게 줄이 서 있네요. 그러면 구호점까지 있고 네? 뭐 그릇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빙수 카페도 있고 또 모리도 있고 놀이 다 있잖아요. 네? 뭐 연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2밀리언 정도니까 파운드로요? 예, 190억 정도? 이 금전도 오픈하는 거 제외하고요. 와 근데 사실 단기간에 빨리 성장을 하셨잖아요. 최근 한 5년간 이렇게 많이 성장을 제일 많이 하신 건가요? 5년 전에 퇴사를 했고요.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5년 제가 2016년 12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거의 한 두세 개씩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6개 작년도에 6개로 오픈을 했죠. 영국을 조금 더 비즈니스하기에도 좋은 환경.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점점 계속 경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 12시까지 하니까 난 1시까지 뭐 이러다가 24시간이 된 거고 열정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한국보다 컴페티션이 덜한 영국으로 오셔서 한국께서의 만큼만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는 승산이 되게 있다고 보거든요. 네, 뉴몰드는 가는 날이라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집니다. 한인타운인데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뉴몰든에 가느라고 기차를 탔어요. 런던 시내에서 요리라고 그 한국 요리 있잖아요, 음식. 그리고 뭐 카페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한국적인 것들을 런던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와 좋은 걸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네, 역 주변에서 워털루 역에서 타는 건데요. 이렇게 네, 머핀이랑 커피를 샀습니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설레는 아침이네요. 아 이게 나이가 먹어도 진짜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제가 또 기차에서 핸드폰 보고 음악 듣다가 놓쳤습니다. 네, 딱 갑자기 핸드폰 보니까 아 근데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영국 아 아름답습니다. 기차역도 그래도 다행히도 6분 뒤에 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I'm supposed to be in New Modern Station but I missed 그랬어요. 네. 아, 두 분 다 근데 같은 브랜드 차를 타시네요? 네. 아, 집이 되게 좋네요, 저. 네, 감사합니다. 2층 집이네요. 네, 2층 집이에요. 와, 런던에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아, 원래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사 왔어요. 저희. 아, 작년에 이사 왔어요? 네, 저희의 두 번째 집이에요. 네. 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저희 이제 악기 방이랑 이제 아이들 스터디하는 방이에요. 아, 여기는 약간 패밀리 룸이에요? 네, 패밀리 룸이에요. 네. 와, 사모님이 하시는구나. 와, 여기 거실이에요. 네네. 네. 네, 이 집을 저희가 처음 이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기가 가든입니다. 여기 영국은 보통 이렇게 집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한국은 주차장 쪽 앞쪽에 가든도 많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이렇게 집 안쪽에 가든이 훨씬 메인 가든이에요. 와, 그래서, 와, 네. 여기서 그러면 막 저게 의자도 있고 여기서 네. 막 날씨 되게 좋을 때는 아무래도 여름에 바베큐 많이 해서 손님 초대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기 너무 좋죠. 여기는 약간 유틸리티 룸 그런 거고요. 아, 그래서, 네. 다시 여기 2층으로 오시면 여기는 또 이렇게 거기는 놀이방이에요. 아, 아이들 놀이방이구나. 네네 좀 지저분할 텐데 아, 놀이방 있고 와 이 집 좋다. 저희 여기가 침실 저희 부부 침실이에요.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하는 와 아늑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든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집 가든도 보이고 네 아, 그래서 그런 볼 수 있는 재미도 있긴 있어요.
여기가 아이들 저희 딸 둘이니까 딸 둘 베드룸입니다. 와 되게 사이 좋겠다 이렇게 1층 2층 침대를 자면. 네. 여기는 그냥. 여긴 저희 옷방이고 아... 남편이 또 옷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네.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되게 좋은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집은 어디였어요? 첫 번째 집은 저희 신혼집이에요. 신혼 결혼하자마자 이제 저는 영국에 이제 남편이 유학 중이어서 따라왔는데 다 이렇게 부모님이랑 회사 생활 잘 하고 있다 다 정리하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아 이제 나는 영국에서 좀 편하게 신혼 생활을 하면 되겠다 하고 준비 다 됐다고 하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쉐어를 해야 된다. 네, 쉐어를 한다 그래서 신혼인데 누구랑 같이 살아. 그러니까 원래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때 왔어요.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저의 생활에서는 이제 사회생활이 마지막인 것 같다. 너무 그동안 너무 즐거웠다 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CV를 빨리 내라는 거예요. 뭐든 어떤 곳이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남편분께서 네네. 아 오자마자 오자마자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있었나? 한 달 정도 안에 CV를 막 작성해서 이제 다 돌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래서 한 달 만에 영국 와서 적응도 안 되고 뭐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정말 운이 좋게 취업이 됐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컨디션을 좋게 시작한 게 아니네요. 지금처럼 아 이렇지는 않았죠. 정말 그렇지는 않았죠. 네. 유학생이기도 했고 근데 한국에선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쵸. 네. 그 남편분께서 네, 네. 잘 되실 거라고 믿었나요? 왜냐면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 남편분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좀 걱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이 남편 나를 거기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이 되게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한번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부모님 앞에서? 네. 아 뭐야 너무 부풀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실현이 많이 됐죠. 네. 그때는 뭐 돈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돈을 보고 만날 수 없었어. 그리고 원래 군대 때도 제가 기다렸던 것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이런 사람이면 같이 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고 영국까지 따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룸쉐어가 있어요? 여기 영국에는 룸쉐어도 있죠. 그러니까 방을 같이 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랑? 방을 이제 예. 제가 학생 때고 이제 뭐 방학 기간이랑 이제 네. 그 일정이 안 맞거나 했을 때나 뭐 저도 꽤 했었죠. 저도 아 진짜요? 했었죠. 안 불편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방을 써요? 알아가죠. 그럼 잠도 같이 자겠네요? 같은 침대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싱글 침대 같은 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 깜짝 놀라죠. 여기가 이제 뉴몰든 하이 스트리트. 아 이제 한인타운. 네, 쭉 이제 여기 한국 뭐 서울 플라자 뭐 이렇게 한인 식당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유럽에서는 여기가 제일 큰 한인타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가 제일 크죠. 한인타운은 여기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앤 빙수. 네, 여기가 이제 위에 이제 리테일 샵이 K 패션을 파는 샵이 있고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삼성이라는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유럽 총괄까지 하시고 총괄해서 일을 했죠. 경영혁신팀에서 이제 예, 거기서 매니저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매니저로 일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왜 나오시려고 하셨어요? 거기서 좋은 경험,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난 것도 맞았고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회사원들과의 비슷한 고민이었을 텐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은퇴 시기 후에는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이제 100세 시대가 왔는데 이거를 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은퇴 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의사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식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식당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총괄에서 일할 때 그 각 나라를 엄청 그 법인을 이제 많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 법인 방문할 때마다 한식당을 많이 방문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VIP 코스가 한식당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식이랑은 너무 달랐던 것들이 많았고요. 이게 한식은 아닌데 라는 생각은 했었죠. 나도 스푼 하나만. 꽤 넓네요. 예. 여기가 2호점이에요? 예. 와. 여기 첫 그 오픈 키친. 최고. 아, 고기 소리가 완전 무슨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이게 지금 밥이랑 고기랑 된장고기랑 또 이렇게 반찬들이랑 닭강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요리 셀렉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맛을 볼 수 있는 한국의 고기 같은 것들을. 윈블던 테니스 하는 동네고 부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1호점이 엄청 대중적으로 다가갔다면 여기는 조금 더 서치를 했을 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조금 여기는 달랐거든요. 잘 먹힌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많이 오고 여기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뭐 현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차돌에다 이제 셰프님께서 머쉬룸에 말아서 요게 또 외국인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부드러워서 그쪽도 그런데 제가 있는데 아예 제가 첫 1호점 오픈했을 때는 저희가 뭐 이 런던의 한식당에서 뭐 출발주자였어요. 엄청 늦게 시작을 했죠 사실. 그래서 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100개나 넘었으니까 그냥 완호부대물로 있으면은 어차피 잘 될 수는 없는 거고 출발주자니까 이제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손님 액세서리랑 이름을 외웠어요. 애플 본사도 있었고 해서 뭐 저도 이제 3년 다녔으니까 그런 애들이랑은 그 썰을 풀면서 아 나 삼성 썰인데 그러니까 유대관계 유지하고 공감대를 계속 만드는구나. 계속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럼 다시 오고 싶죠 당연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레시피 공장이 체결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브랜치가 많았는데 외국인 직원들도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제가 이제 항상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헤드 셰프님들이랑 미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급하면은 저기가 저희 카페인데요? 아이고 아 카페를 못 가는구나. 우스갯소리로 그냥 급하면은 지나가는 사람 시간당 돈 주고 고용해도 바로 음식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그렇게 쉽게 누가 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9호점까지 모든 지점이 다 잘 되면서도 꾸준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6개를 오픈할 때가 저희한테 가장 고비였거든요. 네. 한 지점에 오픈할 때마다 한 15명씩은 뽑아야 되니까 절반 정도는 기존 지점에서 뽑고 저희도 뽑고 교육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게 힘들었지만 우리 회사니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네, 여기 이 길이 여기서 여기다. 여기가 레스테스터 거리예요? 레스테스 길. 아 여기가 유동인구가 전 세계에 제일 많았다고요? 제가 알기로 요 길이요, 요 길. 아, 뉴욕보다도 많은, 와.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냥 머리만 막 보였었거든요. 아, 그 돈으로 많았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다 들어왔으니까.